수요일이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 한 10분 정도. 네. 일단 수요일이란 숫자의 나열이죠. 규칙적인 숫자를 나열하는 거거든요. 이 규칙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숫자를 나열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규칙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이제 1, 2, 3, 4, 5 같이 요 이제 하나씩 더하고 있지 않나요? 규칙이 하나씩 더하는 것 같고. 2, 4, 6, 80은 두 개씩 더하고, 1, 3, 9라. 이건 30 곱하는 것 같고, 1, 2, 4, 7이라. 1, 2, 4, 7은 조금 특이하네요. 규칙은 좀 대놓고 굵게 쓰겠습니다. 이따가 이 규칙의 이름을 정해줄 거거든요. 1을 더했다가, 2를 더했다가, 3을 더했다가, 4를 더했다가, 더하는 게 계속 달라지죠. 1을 더했다가, 2를 더했다가, 그다음 3을 더했다가. 아무튼, 더하는 그 속에서는 규칙이 있어. 그지? 규칙이 없진 않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1, 1, 2, 3은 이제 요거 두개 더해서 그 다음 게 되고, 요 1, 2 더해서 3이 되고, 2, 3 더해서 5가 되고, 3, 5 더해서 8이 되고, 5, 8 더해서 13이 되는 희한한 규칙이죠? 또 여기는 1, 1, 2, 1, 2, 3은 뭔가 계속 리셋이 되는 것 같아. 1, 1, 2, 1, 2, 3, 1, 2, 3, 4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 이제 그 많이 보게 되는 재미있는 문제나 퀴즈 같은 거 보면은 보게 되는 스타일들이죠. 얘네들이 다 이름이 있고요. 규칙도 종류가 있어요. 알려진 바로는 7만여 개가 넘는 규칙이 있대요. 그 중에 우리는 몇 개만 배우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뭐한 5개가 안 될까요? 자, 먼저 이렇게 더해주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차이가 맨날 맨날 똑같은 수열이다. 이런 뜻이고요. 곱해주는 이 사람은 등비 수열이라 그래요. 여기서 비라는 나눔 몫을 말하는데, 아, 3 나누기 1이나 9 나누기 3이나 27 나누기 9나 똑같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우리 입장에선 곱한 게늘 똑같으니까, 그래서 등비다 불러도 나쁘진 않겠어요. 자, 더해주는 숫자가 매번 규칙적으로 달라지면 그 계차수열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요새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있긴 있어요. 이름은 잘안 부릅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요 분홍색 요 분은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수열마다 유명하면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사람은 뭔가 그룹을 지어가지고 규칙이 있다 그래서 군, 그룹 수열, 군 수열이라고 불러요. 되게 많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의 개미란 소설에 등장하는 개미 수열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돼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숫자들을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을 수열이라 부를 거고, 재밌는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숫자로만 보다 보면은 나중에 좀 되게 한계가 금방 와요. 뭔가 좀 성질도 알고 싶고 막 이럴 때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문자로 바꿉니다. 문자로 표현하는 법을 연구를 해요. 그게 이제 아래에 있는 이 스타일인데요. 이 이제 각각을 우리가 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1, 2, 3, 4, 5를 AAAAA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2, 4, 6, 8, 10을 AAAA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냥 숫자란 뜻이죠. 존재, 숫자, 막 이런 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다. 여기 이제 항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뭐냐고 물어보면 이게 숫자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건 따로 적지 않을게요, 여기다가. 필기는 남기진 않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번호표를 달아요. 여기 너는 1번, 너는 2번, 너는 3번, 이런 식으로. 쭉 계속 가는 거죠. 뭐, 9번, 10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9번, 너는 10번, 너는 11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요. 숫자들을 갖다가. 그래서,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이렇게 이제 챙기는 거죠. 자, 만약에 선생님이 n번째 숫자가 있다라 그러면 이렇게 n이라고 쓸 겁니다. 그럼 그 바로 다음, n 더하기 1번째 숫자일 거고, 그 전엔 n 마이너스 1번째 숫자일 거고, 그 다음엔 n 플러스 2번째 숫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n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늘려 가도 괜찮죠. 저 밑에 있는 건 아무튼, 번호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거 읽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그냥 숫자들의 번호표를 달아준다.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뭐, 예를 들자면 저 사람을 갖다가 A1, A2, A3, A4, A5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지금 같으면 요거 같은 경우엔 A1이 2고, A2 두 번째가 4고, 세 번째가 6이고, 네 번째가 8이고, 다섯 번째가 1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일단 표현의 능력을 좀 키워놓자는 데 의도가 좀 있고요. 첫 번째 이 사람을 우리가 첫째 항, 첫 항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면 마지막이니까 이제 마지막 항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끝 항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일반항이라고 하면 특히 n번 제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파란 거 있죠. 요게 일반항, 즉 n번 제항이에요. 일반항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같이 수열을 만들어 보면서 이따가 좀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를 좀 할게요.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다만 잠깐 넘어가기 전에요.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내가 맨날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an 플러스 1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n 플러스 1번째 숫자를 말했는데 n번째 숫자에다 1을 더한 건가? 자꾸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 초보자들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똑같지 않으니까 여기는 일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조심해 주세요. 네, 무서운 강아지는 밖에 나가 설치지 않게끔 잘 묶어놔야 돼요. 요거 여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번호표이지 1은 더해주는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 네,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쌤이랑 간단한 퀴즈 하나 할까요? 누구일까 맞춰보는 거야. 해석하는 법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자, an이라는 기호, 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를 배웠는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an에다가 3을 더했더니, 그 다음 an 플러스 1이 되었어요. 여기다가 3을 더했더니, 그 다음 게 되었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3씩 더해지는 그런 숫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1로 시작하는 거였으면, 4, 7, 10이 됐겠죠. 근데 몇으로 시작하는지는 모르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2로 시작하는 거였으면, 아마도 2에서 3 더한 5, 8, 뭐 이런 게 됐겠죠. 11, 이런 게. 이런 게 됐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3씩 더해가는 사람을 말할 때첫 번째 줄처럼 얘기합니다. 두 번째도요. 자, 무엇인가에다가 1을 곱했더니 그 다음 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 꾸준히 곱해야 되는 것들은 아까 같은 이제 3번 같은 경우죠. 예, 계속해서 곱해. 2를 곱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다가 그 다음 것을 더했더니 그 다음 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다가 두 번째를 더하면 세 번째가 나오고요. 두 번째에다가 세 번을 더하면 네 번째가 나와요. 이런 의미예요. 이게 옛자리엔 진짜 1, 2, 3, 4, 5를 집어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피보나치 수열이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열을 얘기할 때 숫자를 나열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문자를 이용해서 무엇인지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다른 표현 방식을 하나 더 배우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많은 수열들을 다 맨날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줄줄줄줄 나열해서 쓰는 것도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표현합니다. an이 모여 있어. 집합기호죠? an이 모여 있어. 그럼 이게 이제 이 많은 수열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좀 알아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게요. 자, 이번엔 an, 즉 n번째 항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때 하던 거예요. 중학교 1학년 함수 때도 좀 했던 것 같아. 자, 항상 모든 수는 번호표가 있어요. 번호표. 그러니까 너는 1번, 2번, 3번, 4번, n번. 누가 알려주든 안 알려주든 모든 수는 번호표가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쌤 얘기를 들어야 쌤 얘기가 조금 이해가 갈 걸. 자, 여기 샘플이 하나 있어. 첫 번째가 2, 두 번째가 6. 세 번째가 8이야. 아이고, 요거 잘못 썼네. 여기 4고요. 요거 6으로 좀 고치겠습니다. 미안해요. 그렇다면 네 번째는 누굴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당연 8이겠죠. 2, 4, 6, 8. 가만히 보면 번호표랑 연관 지어 보세요. 번호표에 1을 곱했고, 번호표에 1을 곱했고, 번호표에 1을 곱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다가도 1을 곱한 이쪽엔 2n이 와야 되겠네. 인 거죠. n번째, 아까 n번째 숫자를 뭐로 부르기? 첫 번째는 a1, 두 번째는 a2, 세 번째는 a3, 네 번째는 a4, n번째는 an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수열은 an이 곧 2n인 거죠. 자, 한번 더. 자, 1은 1, 2는 3, 3은 5.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4는 1, 3, 5, 7 같긴 한데,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는 거야. 2를 곱하고 하나를 빼는 거지. 2를 곱하고 하나를 빼고 2를 곱하고 하나를 빼고 있어. 얘도 그렇게 된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도 2를 곱하고 하나를 빼주는 거지.
아, en-1이구나. n번째 숫자가 en-1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 일반항을 구하고 있는 거죠. n번째 항, 즉 일반항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항은 이렇게 번호표 개념이 살아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딱 보면 알죠. 2에 4겠구나. 2에 n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n번째 항이 2에 n일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어서 많이 본거 같지 않습니까? 함수할 때 보지 않았어요? 함수? 중1 함수 때? 이거 나오는데다. 그래서 짜잔! 아하! 이 이런 자연수와 하나씩 대응을 다 하잖아요. 하나씩 연결이 된다는 뜻이야, 이거. 1대1 대응이란. 짝이 딱딱 맞게 연결이 되고 있잖아. 이건 FN인데, 이거 FN이라 불러도 되겠는걸? 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깨달음에 도달한 거야. 아, 온 거야, 그분이. 그렇죠. 이게 바로 함수. 그러니까 FN이 EN이다로 봐도 되는 거죠. 이건 FN이 EN-1이다. 뭐든지 FN이 EN제곱이다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F1이라 불러도 괜찮다는 얘기죠. 이건 F2, F3, A3이라 불러도 되고 F4라 불러도 된다는 거죠. 이게 FN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AN이나 FN이나 그렇게 구별 없이 쓸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N 뭐 플러스 1을 썼다. 그러면 아, 이 N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여기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1 집어넣으면 1 들어가고 2 집어넣으면 2 들어가는 거죠. FN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F에 N 자리에 뭔가가 들어가면 이 자리에도 같이 뭔가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충 돌아가는 분위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서 수열이 한이 없이 이제 많으면은 이제 유한, 그 한이 없이 많으면 무한수열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메모하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또 가다가 딱 끝이 나. 1, 2, 3하고 끝이 났어. 그럼 아, 유한하구나 해서 유한수열이라 이제 부르고 있답니다. 이제 나머지 용어들은 교과서에 있는 걸로 천천히 좀 적응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네, 이와 같이 해서 이제 그 일반항, 즉 n번째 항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리고 그게 fn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까지 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숫자로만 보던 이 수열을 이제 문자나 식으로 바꿔서 예전에 숫자에선 보지 못하던 좀더 깊은 사고를 할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숫자로는 할수 없는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해진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 세련된 그 표현들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덕분에. 예, 조금 고생은 하겠지만 배우는데 아시겠죠? 네, 힘을 내시고요. 예, 연습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